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삼돌이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물때 내리는 걸 할 거예요. 이번에 뭐 폐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들 뭐 모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때예요. 그리고 폐어 때 제가 물때 내리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그때 많이들 되게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원래 몰랐었던 것 때문에 공부가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물때 내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많이들 옷 입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부터 흰색 셔츠를 입을게요. 맨날 어두운 거 입어가지고 이제 혼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물레를 차겠습니다. 쭉 똑같이 한번 쭉 올려주시고 물때 내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다 잡고 나서 완벽하게 해주시고 나서 물때 내리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나서 전을 한번 일단 처음에 잡는 거예요. 전부터. 전을 쭉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전을 잡으면은 일반 컵이라든지 약간 기물은 똑같아요. 살짝만 선만 더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. 물을 약간 떨어뜨려 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전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몸통 부분이랑 이 윗부분만 지금 좀 달라요. 전부분에다가 물을 좀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. 수분.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한번 쭉 당겼다가 잡아주고 쭉 늘어뜨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물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손가락으로 여기 대주시고 한번 당겨주신 다음에 이 왼손을 잡고 쭉 한 번, 두 번, 세 번 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물때가 되는 거예요. 물때 연습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완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 이렇게 저처럼 사단면으로 물때를 다 내려보시는 게 좋아요. 그냥 뭔가 하나만 내려놓고 떼는 게 아니라 뭐 위에 양옆에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뭐 부시듯 아니면은 내가 완성도 된 걸 한번 보는 거죠. 이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하나 하고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. 자, 오늘은 물때 만드는 거를 해봤으니까 다음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 거 할 때도 또 이렇게 약간 귀여운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못했었던 것들 좀 많이 해볼게요. 자,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세요. 자, 이제 펭귄 마을의 친구를 만들었어요.